컨테이너 트레일러고요. 그리고 블박차는 대형 트럭입니다. 자,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앞차가 유통금지예요.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요. 먼저 보셔야 될 게 유통금지입니다. 유턴은 안 돼요. 근데 오른쪽 깜빡이 킨대요. 보세요. 가다가 깜빡이가 깜빡이 안 보이네. 오른쪽으로 가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딪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앞에 차가 여기서 유턴은 안 돼요. 유턴 금지예요. 그래서 이 차가 오른쪽으로 나가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저 차가요 쭉 가다가 유턴 금지인데 여기서 난 바짝 붙었어요. 앞에 앞차랑 바짝 붙었어요. 근데 저 차가 나 서 있는데 저 차가 와서 날 때렸어요. 네, 나 서 있는데 저 차가 날 때렸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차는 여기 앞이 부딪혔는데요. 내가 그 차랑 앞에 바짝 붙은 걸 잘못했어요. 네, 근데 그 유턴하면 안 되거든요. 유턴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앞에 헤드가 이쪽으로 가면은요, 이게 뒤로 온대요. 이 헤드는 앞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게 세시가 뒤로 1m 정도 밀린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대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유턴하려니까 여기 그만큼 뒤로 1m 밀려서 내가 서 있는데 나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날 때렸다는 거예요. 허허. 혹시 큰차 하시는 분? 아, 맞네. 뒤로 온다네요. 예. 이게 헤드가 이렇게 돌면요. 이게 뒤로. 그 짐칸을 셋이라고 그러죠. 그 뒤로 밀린대요. 한 1m 정도 밀려갖고 날 때렸대요. 하하.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상대차가요. 상대차가 유턴하면 후면 샤시가 뒤로 밀립니다. 앞에 헤드는 앞으로 가고 셋이는 뒤로 옵니다. 아이고, 이게 큰차 하시는 분들 금방 아시네요. 네, 큰차 하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자. 안전거리 미확보, 제가 좀더 여유 있게 멈췄을 때는 그러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상대차가 오른쪽 깜빡이 확인했지만은 오른쪽으로 갈줄 알지 유턴할 줄 생각 못 했어요. 유턴하려면 저 앞에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유턴 시 헤드는 앞으로 가는데 세시는 뒤로 옵니다. 예, 후진했다가 뒤로 갑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100% 잘못입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앞차가 더 잘못입니까? 앞차 100% 잘못입니까? 앞차 100%라는 의견이 18%,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74%,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8% 있습니다. 유턴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유턴하려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유턴 금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만 블박차도 너무 바짝 붙었죠. 앞차랑 쓸 때, 앞차랑 그래도 좀 여유를 좀 둬야, 예. 근데 바짝 가면 그건 위험하죠. 그래서는 상대 차가 유턴하지 말라는 유턴했으니까 80에서 블박차 20에서 블박차 주장이군요. 블박차는 8대2. 근데 상대 쪽은 인정 못 한대요.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앞차가 멈출 때 여유 있게 멈췄더라면 3시에서 1m 뒤로 밀리더라도 한 4m 정도 여유 있었으면 뒤로 오더라도 그래 원래 저렇게 뒤로 와. 그래 앞으로 또 가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바짝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블박차 한20 내지 한 30까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짝부터 위험할 수 있잖아요. 유턴하지 말라는데 유턴하는 차도 있잖아요. 그게 말안 되는 차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위험한 곳에 왜 있었느냐? 그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바짝 붙으면. 모든, 거기가 딱 가로막힌 데가 아니라 유턴하지 말라고, 유턴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유턴한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짝 붙은 점에 대해서 한 20에서 많으면 30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